시스템, DMX 오일리 뒷마 틀린 모든 등기구를 디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카메라를 다 비춰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LED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약간 빨리 켜지고 적게 켜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회사 제품으로 쓰는 게 좋고요. 이 특성이 지금 그 저쪽에 화상금 15W는 3200K로 돼, 2800으로 돼 있는 건좀더 속도가 약간 느린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보시면 디밍, 딤다운. 그렇죠? 지금은 여기에 이 콘솔 하나 갖고 DMX 오일리된 LED 드라이버와 뒷마가 틀린, 회사가 틀린 제품에다 전체적으로 LED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 했는데, 저 파상공만 지금, 지금 약간 속도가 다른 거보다는 켜지는 속도가 좀 느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특성이 좀 그런 거고요. 다른 등기구들은 좀 거의 다 일정하게 딤다운이 잘 되고 있죠. 예. 불 튀는 것도 거의 없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공연장이나 또 교회나 LED 디밍을 원하는 곳에서 저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데모라든가 강의를 꼭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개발 중이지만 거의 개발이 다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요 DMX나 딤머 조광기죠 조광기 트라이앱 방식으로 되게 돌려주다는 방식이 있지만 이렇게 한 콘솔에서 특수 조명이라든가 지금 객석 등 일반 회중석의 조명들을 같이 디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한꺼번에 컨트롤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특수 조명이나 할로겐 조명을 LED 조명과 할로겐 조명을 디밍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 제품을 저희들한테 물건 LED 관련된 제품만 사서 220도 전원에 등기구만 그냥 교체하면 되고요. 신설일 때는 꼭 딤머가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DMX 방식으로 해서 컨트롤 쓰면 LED 드라이버 이렇게 이런 쓰는 방식으로 쓰면 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계를 다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저희들한테 문의와 연락을 부탁드리면 친절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차후에 또 데모 같은 걸 요청하면 제가 찾아뵙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